오늘은 사도신경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난 4월에 있었던 성금요 예배 때 제가 D.E. 호스트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무려 30여 년 이상 섬겨오신 분인데요. 그 이분을 소개하는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인가 하면은요, 이 호스트 선교사님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후임으로 그 선교회를 맡아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를 무려 30년 이상 이끌었는데, 그런데 그 전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뭐 중국 선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존경받고 유명해진 것에 비해서 이 후임인 호스트 선교사님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리고 책 제목이 왜 잊히기 위해 산 사람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그 호스트 선교사가 원하던 바였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노출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고 그래서 잊혀지기 위한 그런 삶을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비해서 호스트 선교사가 그 유명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그의 낮아짐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숨겨짐의 미덕은 다른 모든 덕보다도 뛰어났다. 여기 나오는 이 숨겨짐의 미덕, 이게 저에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고난주간 동안에 이 책 제목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그 책을 그 책상 앞에다 놓고는 그 제목을 그렇게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아, 이게 참 감동이 되기는 한데요. 여러분, 또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 좀 그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인간의 본능은 알려지기 원하는 게, 그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저절로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름이 알려지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게 본능인데, 어떻게 이분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거슬러 가지고 잊혀지는 게 내 삶의 목표다. 그게 참 이게 좀 그 어색하게 느껴지는 면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 이게 뭐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거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을 왜 가집니까? 살려고, 그것도 잘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래서 믿는 게 종교고 그래서 믿는 게 우리 신앙인데, 아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술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런 부분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의 진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저도 또 이런 말이 좋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막 이렇게 큰 액자를 글을 새겨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 문 열고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은 큰 글씨로 눈에 뜨이는 벽에다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 장로님은 사무실에 날마다 잘 되소서 이런 걸 써서 줘야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써갖고 오는 거는 그 신뢰 아닙니까? 이게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벽에다 붙여놓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는 삶을 왜 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런 자기 죽는 것이 목표라고 한 그런 자기 삶을 잘 구현해내는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 그때의 그 보여주신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어느 특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그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았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의 예수님의 특징은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특징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4절에서 이렇게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다음 5절부터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4절에서의 이 부활하신 주님이 5절부터 해서 보이셨나니 보이시고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으로 연결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사라는 이 복음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만 이걸 왜 넣어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팩트만 전하지 않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를 여기에 기록해 넣은 이유는 그리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건 이거는 관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믿는 게 아니고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죽으신 주님, 실제적으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신 그 실체하시는 주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부족한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이거를 증명해내는 데만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게 세상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살아야겠기에 네가 좀 죽어줘야 되겠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 정신이라는 거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 시시비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내가 죽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이 정신을 구현하는 거라고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 네가 살 수 있다면의 정신을 구현해 내려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8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그때 주님의 특징은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거슬러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번 여름에도요 두 건의 장례가 굉장히 제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그런 감동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건의 장례식 중에서 한 건은요 원래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예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불행하게도 30대 형제인데 대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누구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이분이 그 고난주간 새벽 시간이에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지만
네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초신자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진짜 이런 거가 뭐 하나님의 임재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뭐 그 꿈을 꾼 건가? 헛것을 본 건가? 그렇게 헷갈려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주보를 딱 보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이 변질 없는 꿈 이렇더래요. 그리고는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날 설교가 선포되는 것을 듣고는 이 형제가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맞구나. 이 변질 없는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이 지난 주간에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이구나. 내게도 임하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를 이 초신자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이 형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이거 하나님 주신 꿈 맞다.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요. 이제 나는 죽어가지만 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 미러클 프로젝트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원 미러클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요, 한 사람이 만 원씩 그 도네이션을 해서 천 명을 모아서 이제 천만 원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로 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아픈 이 형제가 이제 꾼 꿈이에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는데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그 후에도 일이 계속 진행이 된 겁니다. 이 형제가 꾸었던 꿈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초등학교 소아암 앓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아이와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아이에게 이제 이 마음을 전달을 하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가출을 하시고 아버지가 이제 뭐 일을 하고 생계를 꾸려야 돼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얘를 돌보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절망 중에 있던 그 아이 가정에 이 많은 그 격려와 힘이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그대로 꿈대로 된 거예요. 이 형제가 꿈꾸던 이제 이 프로젝트 그 발표 이걸 나눔을 며칠 앞두고 형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그 아이도 초청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꿈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모금한 돈도 전달하고 그렇게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찬양이 시작이 되고 이 형제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합니다. 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로 초청을 받아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하나님과 터치가 이루어지고 내게도 보이셨느니 나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 이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내 장례식을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게 하지 말라고 그냥 화려한 꽃으로 장식을 하고 밝은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이 내 장례식이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장례식을 인도하고 온 우리 교역자 두 사람이나 제게 너무나 많은 은혜의 글들을 제게 보내오는 걸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이 형제를 어떻게 머리에 기억하게 됐냐 하면은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요. 제가 이제 어느 모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딱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방 앞에서 막 사람이 여러 이렇게 웅성거리며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임 있나 보다 그러고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가다가 보니까 그 복도에서 그 웅성웅성 하던 분들이 이제 안에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모임인가 호기심에 나가지고 이렇게 그 창문 너머 들여다보니까 세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형제 세례식인데 제가 귀를 기울여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방이 작기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뭐 담임 목사 왔다고 해서 이게 또 수선해질까봐 제가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그거를 참여를 했거든요. 세례식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 참고 그냥 방에 대대로 닿을 수 없다 그러고 이제 쑥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맨 끝에 조용히 앉아 숨 죽이면서 그 세례식에 참여했는데 내용이 너무 감동이에요. 이 형제가
이제 원래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전반기는 끝났고 그 가을에 10월 달에 있다. 그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형제가 하는 슬픈 이야기가 제가 그때까지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지인들이 이제 이 세례식을 이제 주선을 해준 거예요. 교구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집례를 하고 뭐 눈물바다였어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이 형제가 세례를 받고 자청해서 자기가 특순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부른 찬양이 Born Again이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입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게도 보이셨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까지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동의 내용의 고백 아닙니까? 울먹울먹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그 다음 결론 이전과 같을 순 없네. 울먹울먹하면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순 없네. 그렇게 하고 이 형제는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아 간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건에 그 여운이 많이 남는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이분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자 또 초창기 멤버자 순장이자 교회를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교회를 처음에 딱 개척하고 보니까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사를 오셨는데 이 권사님 혼자 믿으셨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낯선 이 경기도 지역에서. 그 제가 마음이 쓰여서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분도 10년간 폐암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 여름에 돌아가신 케이스예요. 그런데 장례를 집례했던 교구 목사님에게서 메일이 한 통 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구 목사님이 그 장례식 나기 전에 마지막 신방을 가고 받았던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10년간 폐암 투병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만 듣고 찾아뵀었는데 제 느낌은 이분이 정말 투병하고 계신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평안하고 알 수 없는 삶의 활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 생전에 그 권사님 모습을 회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권사님의 삶과 죽음을 다니엘 12장 3절로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 3장 12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권사님의 삶을 딱 이 한마디로 압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옮겨 적어놨습니다.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나누며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조객들이 몰려와 권사님을 알았던 것만으로 그리고 함께 교제하여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과 살아생전 별과 같이 빛났던 권사님 지금도 주님 품 안에 안식을 누리시며 별과 같이 빛나고 계심을 우리 영안을 열고 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일간 장례 모든 예배 많은 분들이 권사님을 그리워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내린 한마디가 인상적인데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죽음 그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심이 놀랍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막 우울하고 비관하고 막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날마다 죽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이 죽음은요 바로 이 권사님을 본 우리 교구 목사님의 느낌 그대로를 담은 내가 죽어 니들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야구가
정말 복음적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유일한 룰인데요, 희생펀트라는 게 있습니다. 희생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안타를 치고 1루로 달려가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나는 안타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펀트를 대요. 그건 죽으려고 하는 펀트예요. 자기가 죽어서 저 선수가 2루까지 가게 하면 성공했다고 기뻐하는 게 희생펀트예요. 희생플라이도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동료가 3루에 있습니다. 내가 멋있게 한방 쳐서 저 선수가 오면은 내가 이제 그 영웅이 되는 건데, 희생플라이는 뭔지 아시죠? 그냥 공을 높이 띄워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플라이예요. 내가 죽어 네가 점수를 낼 수만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삶. 저는 이런 점에서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부활을 살라, 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책도 지금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제 책상에 올려놓고 부활을 살라, 부활을 살라. 거기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가 왜 예수님의 부활일까요? 거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관로하고요, 그 거대한 신비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자주 묵상해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거대한 신비라고 표현한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하는 에너지로 지금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이 유진 피터슨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밖에는 볼 수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안달복단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뭐 감기라도 오면 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고 막 늘 그렇게 노심초사 막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이 좁은 시야, 이런 우리들 입장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주는지를 경험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아까 그 형제가 이제 거의 시한부 가을에 세례도 못 받는다고 할 만큼 지금 한두 달 두석 달 지금 남아있는 그 생애 가운데 갑자기 너무나 담대해져서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내가 죽어 그 소아암 걸린 애 하나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유는 그의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이게 다가 아니네,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거 그냥 아등바등 더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시야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호스트 선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라서 전임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이상으로 나는 더 유명해질 거야, 이 본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시야가 넓어졌어요. 꼭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잊혀져도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이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것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억울하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그러는데 안달복달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모순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라틴어 원전이나 혹은 영어 버전으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총 정리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이런 차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대가 지불을 통해 이루어졌는가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감동하셔야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이런 주님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감동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그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만 끝났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동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대목이 없으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그 사랑에 대하여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바로 연이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는 비장해져야 돼요. 아버지, 내 시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맨날 고통하고, 몰라서 맨날 이렇게 불안하고, 몰라서 맨날 안달복달하는 내 인생인데,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보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에 여유가 되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 고백 안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 시선의 문제, 우리 시선 좁음의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예요. 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 네 살 먹은 애가 요 길거리에서 공놀이 하면요, 운전자들은 다 엉금엉금 기어가야 돼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걔는 어려가지고 시선이 너무 좁아가지고요, 온 지구가 좀 공밖에 없는 거예요. 요 공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이 길거리로 튀어나가면 뭐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만 있는 거예요. 뭐 차가 오거나 말거나.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애는 4살이니까 그런데 40살이 되고도 60살이 되고도 이런 애 같은 사람 없습니까? 공밖에 안 보이는 인생, 공 하나만 없어지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는 걸 제가 보는데, 심리학 용어 아닙니까? 이 확증 편향이 뭐냐 보니까, 선입관을, 자기의 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시야 좁음, 어린아이의 공놀이 그거 아닙니까? 막 온 세상이 다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온 세상의 기준을 자기가 읽은 책 한 권밖에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시선 좁음의 문제 아닙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두렵고 두려운 게 그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시선이 어린애 공만 쳐다보는 4살짜리 시선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설교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넓혀달라고, 다윗처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시선을 넓혀라는 이야기예요.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는 주님께서 대안도 주세요. 바로 1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 믿은 지 올해 예수 믿었다니까. 올해 예수 믿고 지난 여름에 주님 앞으로 간 이 젊은 형제도 시야가 터여져서 참 남은 생에 몇 년 더 사느냐 몇 달 더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이라는 넉넉한 여유, 세상에 마흔도 안 된 이 형제가, 가정도 있는 형제가 눈을 못 감고 죽어야 되는 게 인생의 연약함인데 어쩜 그렇게 여유 있게, 내 장례식은 너무 슬프게, 너무 우중충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축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여유로움을 죽을 수 있는 이 형제의 결정적인 비결은 시야의 문제예요.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임하셨느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장착한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쭉 부활하심을 설명한 다음에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설명하고는, 그리고는 54절에서 이 부활의 결과로 얻게 된 이 승리, 사망을 삼켜버리는 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55절을요 주의 깊게 다 아시는 이 55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54절에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바로 55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세 번 역으로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메시지 성경으로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아까 그 초신자 형제가 보여준 게가 아닙니까?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바로 그 다음 56절 5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삶 중간에 뭐 실패가 좀 많은 인생이라 하더라도요, 뭐 사업도 실패했고 뭐 자녀 교육도 실패했고 뭐 가정도 실패했고 뭐 건강도 실패했고 뭐 인생 중간에 많은 실패가 있었어도요, 마지막에 승리하면 그 승리한 거예요. 9회 말 투아웃까지 10대 0으로 지고 있었어도 9회 말 투아웃 이후로 홈런 11개 쳐가지고 11대 10으로 이기면 그거 이긴 경기예요. 인생의 시야 좁음으로 맨날 한탄하는 게 내 인생이 실패했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 인생이 실패했어. 그 시야 좁음에서 나오는 헛소리예요 그거. 아니 그 끝도 안 났는데 어떻게 결과를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십니까? 시야가 넓어지면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 죽음아 누가 최종 결정권을 쥐었느냐, 오 죽음아 이제 누가 너를 두려워하겠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만족지연 능력이 뭐냐, 장래의 더 큰 성과를 위해서 자신의 충동과 감정을 통제하며 눈앞의 욕구를 참는 능력,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누리게 될 더 큰 만족을 꿈꾸면서 현재에 누리게 되는 작은 만족을 포기하는 거, 이게 만족지연 능력이라면요, 이번 기말고사에 전교 1등 하는 애는 만족지연 능력이 있는 애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 선수 만족 지연 능력 있는 선수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메달을 노리는 선수들의 훈련 과정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 차라리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막 교통사고로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 극심한 고통을 왜 그러면서도 참아냅니까? 만족 지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속단하는 것도 불신앙이고요. 요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잘 살까 성공할 수 없나, 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보다 더 유명하다는 소리 좀 들을 수 없나, 이찬수 목사가 뭐 목회 잘한다는 인정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면은 만족 지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낙심 중에 계세요? 그 좁은 시야 때문은 아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중에 계세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게 첫째 중요하고 둘째 소망의 근거가 중요해요. 소망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있음을, 그래서
최후 승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